강우재 씨 없이도. 이서영, 날 위해서 좀 당해주면 안 되겠어? 꿈에도 그럴 생각 없어요. 어지간하다. 어지간해. 그럴 리 없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럴게요. 평생 후회할게요. 나 모의고사 70점 올랐어! 70점? 지난번에 165점에서 235점 됐어, 엄마! 어머! 어머, 성재야! 엄마! 성재야! 성재야! 어머! 어머! 어머, 성재야! 어, 그래서 몇 등이나 올랐다고? 60등? 알았어, 끊어. 뭐야, 너?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넌 당연히 그렇겠지만 나 내줄 시간 없어. 가. 아버지. 가라고 이 자식아. 여기 내 회사야. 네가 그렇게 우습게 하는 회사. 저 회사 일 하겠습니다. 뭐? 서영이하고 결혼 허락해 주시면요. 결혼 허락받을 요량으로 한다고 했다가 결혼하고 나서 딴짓 안 합니다. 진심으로 하겠습니다. 여자 하나 때문에 네 꿈을 접겠다는 거니? 회사가 싫었던 거지. 그 꿈이 절박했던 건 아니었습니다. 회사 일을 그렇게 싫어하던 놈이 여자 때문에 하겠다고? 너 아주 제대로 미쳤구나. 이 자식 완전 놀았네. 그냥 그 여자 끌고 미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. 그 아이가 끌려가 준대냐? 아니지. 그러니까 네가 남겠다는 거겠지.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제가 서영을 잡아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. 결혼을 허락해도 쪼로로 달려올 여자도 아니다 이거야? 들어가 보자. 딜이요? 결혼을 시켜주면 회사 일을 하겠다. 아주 제대로 딜 아니야 이거? 우재가 정말 성재 선생을 사랑하네요. 말이 되냐 그게? 아, 몇 달 되지도 않은 여자한테 저럴 수 있어?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사장님. 오래 안다고 더 깊게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래. 소미 너도 그래서 그렇게 빨리 결혼했지. 그러니까 윤 실장 너도 그렇게 오래 못 살고 이혼한 거 아니야.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? 네가 한번 먼저 저울에 달아봐. 뭐가 남는 장사인지는